2018년도 11월 하고도 오늘 며칠이죠? 세월 가는 줄 모를 수 있나 보죠? 오늘 2018년 11월 며칠이요? 25일입니다. 예. 11월 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2018년도가 제가 세어보니까 3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날아가는 인생 이렇게 잡았습니다. 날아가는 인생. 영어로는 life flies. life fl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누구 말대로 10대, 20대, 우리 여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저도 어릴 적에 10대, 20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나도 좀 커서 대학교 들어가면 머리도 좀 기르고 뭐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그때는 여기도 교복을 입고 다니네요. 그때는 좀 엄격하게 교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0대, 20대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30대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는 점점 빨리 갑니다. 60대는 더 빨리 갑니다. 70대, 80대는 제트기로 날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Time flies like an arrow. Time flies like an arrow. 자, 우리 한번 중학생들 중에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ime flies like an arrow. 예, 손 들고. 자, 뭐 어려운 단어 없죠? 중학생 중에. 없으면 고등학생 중에. 고등학생 손 들고 용기 있게. 자, 상품권 있습니다. 예. 상품권 있습니다. Time flies like an arrow. 예. 오! 시간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이야, 이게 네 집 자식입니까, 이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못 맞추는 건데, 아이고, 참.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 말을 패러디해서 life flies like an arrow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요건 해석을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 요건 해석 어떻게 되죠?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데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예. 인생은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예, 우리 송경 목사님 딩동댕 있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예, 선물. 선물. 예. 인생은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자, 이게 오늘 날아가는 인생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역시 상품권 문제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선물이 있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머리는 여자이고 몸은 사자이고 옆구리에는 날개가 있고 꼬리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 상품권 받았으니까 좀 진정하세요. 또 저 3층에 나는 누구입니까? 얼굴은 여자, 몸은 사자, 옆구리는 날개가 붙어 있고 꼬리는 뱀인 나는 누구입니까? 손 들으세요. 3층. 아, 예, 여기. 스핑크스. 예. 정답입니다. 띵동댕. 예. 예. 아유, 네 집딸이에요, 이게. 예. 예.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리려고 그냥 바로 맞춰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힌트 사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그리스 박물관에 있는 스핑크스입니다. 또 다른 방법에서 저거 같은 사진인데 다르게 찍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스핑크스는 어디 있죠? 이집트에 있죠. 한번 이집트가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집트의 스핑크스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스핑크스 모습이 좀 달라요. 저건 이제 오래돼서 다 퇴적이 돼서 많이 깎여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괴물은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 의하면 테베에 있는 높은 바위산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핑크스는 바위산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그것을 풀지 못하면 모두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디푸스라는 사람이 이 바위산을 지나가는데 괴물 스핑크스가 나가서 너는 오늘 죽은 목숨이다. 내가 너를 오늘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오디푸스가 보니까 막 얼굴은 예쁘장한 여잔데 몸은 사자고 날개가 달려있고 꼬리는 징그럽게 뱀 꼬리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스핑크스가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낼 테니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내가 너 안 잡아먹고 못 맞추면 너를 잡아먹겠다 하면서 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세요. What has one voice and becomes four-footed and two-footed and three-footed?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뭐죠? What has one voice? 한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becomes four-footed. 자, 네 개의 다리가 붙어 있대요. And two-footed. 그리고 두 개의 다리가 있대요. And three-footed. 그리고 세 개의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내고 못 맞추면 너 잡아먹겠다 한 거예요. 자, 이 정답이 뭐죠? 사람. 예, 아, 다 맞춰버렸네. 예. 사람입니다. 오디푸스는 다행히. 왜 사람이죠, 이게? 아, 처음 아기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다 커서는 두 발로 자기가 뛰어다니다가, 나이 먹어서는 지팡이 짚고 세 발로 가다 보니까, 요게 사람입니다. 오디푸스는 다행히 이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맞추고 이 테베의 왕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수수께끼를 풀고 사는 존재입니다. 학생 때는 선생님이 낸 복잡한 이 수학, 영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터져나오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은퇴하고 그냥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수수께끼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에 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같이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선생님들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죠.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들 있죠. 아, 시험을 잘 풀고 있나요, 지금?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과목이 있죠.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까? 수학, 또 여기는 영어, 국어, 과학. 예, 어떤 게 제일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날마다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수수께끼를 풀고 있어요. 참 우리 학생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은 어른들도 가정과 사회에서 아주 아주 복잡한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수학, 영어보다도 더 어려운 이 수수께끼를 풀며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뭐 스핑크스가 와서 잡아먹지는 않지만 끝까지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 당면한 수수께끼를 풀다가 안 풀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부부가 이 어려운 집안의 수수께끼,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는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나나요? 어떻게 풀고 있어요? 예. 1번 싸운다, 2번 신경질 낸다, 아니면 뭐 말을 안 한다. 어떻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고 있습니까? 아, 대화로. 야, 여기 진짜 상품권 하나 줘야 되겠네요.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 참 이 부부가 누구 부부인지 모르지만 참, 아, 예, 김 모시기 모시기라고 그러던데요. 제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아, 참 딩동댕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엄마 아빠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엄마 아빠들도 어려운 수수께끼가 참 많이 있어요. 있죠? 없어요? 있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만나면 어떤 부분은 막 저쪽 동네 얘기해요. 막 싸우더라고. 안 풀리니까. 또 저쪽 동네에는 막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는 막 심한 데는 막 두들기고 부시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어떤 어른들은 이 인생의 복잡한 수수께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저기 가더라고요. 포장마차에 가더라고요. 뭐하러 가죠? 우리 학생들 알아요? 포장마차에 가서 어른들이 복잡한 문제 만나면 포장마차에 가는 사람들 거기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 안 가봐서 잘 모르네. 우리 1부 때는 잘 하던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포장마차 어른들이 가서 수수께끼가 안 풀리면 뭘 하죠? 그랬더니 술 마셔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아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조금 호박씨를 까는 겁니다. 알면서도 벌써 많이 컸잖아요. 괜히 이거 대답했다가 또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까봐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질 난다고 인생의 수수께끼가 안 풀린다고 포장마차 가서 이 막걸리를 마시든지 소주를 마신다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인생은 첫 번째 이런 수수께끼 미스테리를 풀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수수께끼 미스테리를 풀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좀 많았던 어린아이였어요. 질문이 많은 아이가 똑똑하고 천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천재 축에는 못 낍니다만은 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제 주위에는 제 질문을 진지하게 답변해 줄 선생님과 또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늘 제게 질문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질문은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목사가 되면서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복잡한 수수께끼에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막 마치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풀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요 지혜신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신이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문제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수께끼가 어릴 적과 청소년 시기 그리고 청년의 때와 어른의 때 또 노년의 때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때 가진 수수께끼는 어린아이 때 해답을 찾아줘야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갖는 수수께끼와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 때 풀어야 탈선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20대, 30대 청년들이 묻지마 폭행도 하고 뭐 사람을 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20대, 30대 사람들이 뭐 다 컸는데도 왜 이런 엉터리 짓을 합니까? 그 이유는 어릴 적에 마음속에 있었던 수수께끼,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불만과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풀지 못하고 그냥 꽁 하고 왔다가 별일 없이 왔다가 20대, 30대 돼서 그게 폭발해서 사람을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춘기 때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지금 풀어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지금 바로바로 풀어야지. 그걸 안 풀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놨다가는 나중에 이게 폭발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분은 청소년기에 방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수수께끼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젊을 때 가진 이 수수께끼는 젊을 때 풀어야 그 다음 단계로 잘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24를 살았던 모세가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데 인생을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좀 좁혀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모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땡땡땡이다. 여기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어를 준비했습니다. 1번 인생은 하나님의 땡땡땡이다. 사람들이다. 2번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3번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4번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1, 2, 3, 4번 중에 인생은 하나님의 땡땡땡이다에 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뭡니까?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상품권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먼저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1, 2, 3, 4번 중에 찍기 잘하잖아. 자, 몇 번입니까? 3번. 예, 또. 몇 번이에요? 2번. 예. 또. 몇 번이에요? 4번. 예. 야, 4번도 나오는데요. 이게 몇 번인가요, 이게 지금? 자, 한번 찍어보세요. 자, 여기. 몇 번? 자, 인생은 하나님의 땡땡땡 피조물이다입니다. 정답은 피조물이다. 상품권이 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자동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누구인가?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시편 49편 20절에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심리학자 융의 제자인 제임스 홀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이런 유명한 책을 지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이게 얼마 전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심리학자 융은 말하기를 사람은 마흔이 되면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은 진정한 당신이 되라는 내면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흔이 되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체에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방황하다가 또 외도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결국 그러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융의 제자 제임스 홀리스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진 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마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제임스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50살이 되어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60이 되어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다고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철학이 천년, 2000년 동안 이것을 찾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시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제 다 컸어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이 한 가지 명제만 밝히 안다면 철학자가 평생을 연구한 업적보다도 더 큰 공부를 한 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라는 말이 이게 우리 인생을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철학적인 명제라서 모세는 인생을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은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결국 돌아가는 존재라면 결국 돌아가서 어디에 다다르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는 질문입니다. 본문 3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여기 이것은 죄지은 인간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나는 누군가, 나는 돌아가야 될 존재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몰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료는 육신의 재료인 흙과 영혼의 재료인 하나님의 입김, 생기,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죽음을 영혼과 육신의 분리라고 정의합니다. 즉 죽음은 현상적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이 환원의 과정이에요. 환원하는 과정입니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죽음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현상으로 육은 땅 아래로 영은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이고 결국 돌아가 육은 땅으로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천년 만년 살 존재가 아니라 돌아갈 존재, 유한한 인생이라는 존재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존재라면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소명이 뭐냐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딱 한 달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더 이상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딱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드립니다. 아, 역시 선물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딱 이 세상에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1번 돈을 열심히 벌겠다, 2번 예뻐지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 3번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겠다, 4번 하나님 만날 기회를 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겠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아,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잘 맞추시네요. 한 달 남았어도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한 달 남았어도 좀 예쁘게 좀 쌍수를 좀 하고 한 달 남았을지라도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할 텐데 4번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잘 정답을 이렇게 잘 마련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 간증인데요. 제가 영국에 갈 때, 유학을 갈 때 가방 몇 개만 들고 갔습니다. 처음 노팅검에 정착해서 다섯 식구가 살려고 하니까 뭐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부터 세탁기, 냉장고, TV 등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구입해야만 했어요. 근데 가난한 유학생이라서 거의 다 전부 중고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3년 영국 유학생을 정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야, 좋은 가전제품이 있으니까 갔다가 집에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영국 가전제품도 튼튼하고 좋지만은 한국의 삼성, LG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뭐 한국에 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쓰던 거 뭐 갖다 쓰라고 해도 별로 눈이 차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야 좋은 것 갖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재물도 쌓아두고 싶지만은 천국 갈 때가 가까워지면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정리해주고 다 주고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희한하게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혹 가다가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번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어른들의 문제인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제가 한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손에 땡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땡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손에 이 땡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데 이 땡이 무엇인가? 뭔가요? 자,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우리 중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몰라요? 아, 아직도 이게 철이 없어서 잘 모르시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모르네. 근데 희한한 것은 초등학생들은 알더라고요. 꼭 희한하네. 우리 3층.
자, 이거 이 질문 몰라요? 땡을 꼭 붙들고 있는데 어른들이 꼭 붙들고 있는 거 몰라요? 예. 우리 저 엄마 모르면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주겠습니다. 예. 네, 돈.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손주한테 주세요, 이건. 예. 우리 박병영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했습니다. 예. 전달했어요. 예. 어른들이 죽을 때까지 꼭 손에 쥐고 있는 게 돈이에요. 이제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묻지 마세요. 우리는 반응을 안 합니다. 예. 자. 돈이 이 세상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 천국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봤자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마지막엔 하늘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 아무 소용도 없고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뭐 다 시시한 거예요, 돈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자신의 인생의 종착역이 얼마나 남았는가 계수하며 계산하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는 사람과 천년 만년 살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죽는 날을 마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말년 병장들이 하는 거 있죠. 매일 밥그릇 세는 거예요. 죽을 날을 밥그릇 세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다 정신병 걸려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자는 거예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어제 강영숙 권사님, 우리 최종준 집사님 그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101살을 사셨더라고요. 1918년생입니다. 올해 돌아가셨으니까 만 100세, 집 나이로는 101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모세는 연수의 자랑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허망한 것이 인생이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고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보상과 상급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수고한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는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신다고 보장해 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첫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한한 인간 시간 속에서 고향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돌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는 존재가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고 가야 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될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